지금 우리 선생님의 연배를 봤을 때 이제 올해 49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많다면 많은 나이고 적다면 적은 나이겠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아직도 뿌리를 내렸다 이 소리가 크게 나오지는 않으세요. 근데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도 사주 자체를 놓고 풀어보자 치면은 어디 한 군데 얽매여 있는 것도 좋아하기는 하세요. 근데 답답함이 크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맞습니다. 이상하게 선생님도 내 사주를 놓고 봤을 때내 머리 위에 사람이 없는 형국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억압을 받는다든가,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분명히 A로 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자꾸만 B로 이끌어. 그러면은 그 속에서 오만 짜증이 정말 용천지랄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우리 선생님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 올해 들어오시면서 자리의 변동수가 있기는 하시지만 이게 이상하게 쉽지가 않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게 선생님이 뭔가 갈구하는 게 커요, 지금. 크다고 해. 네. 뭔가 갈구하는 게 크시기는 하나, 이상하게 그거를 내가 내 손에 품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형국이라 그러세요. 그리고 실례지만 이런 데 다녀보셨어요? 아니 그냥 철학관, 예 철학관을. 그냥 그 사주주고 이제 하는 그책뭐 이래 하는 철학관, 네. 근데 예. 선생님도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이 사주를 놓고 본다 치면은 선생님네도 우리처럼 신줄이 너무 세요. 그뭐 전에 철학관에서 예 응. 그런 그죠. 말씀 하셨던 것 그렇다 보니 선생님도 고집이 세요. 같아요. 적성도 강하시고. 또 웃긴 게 내가 알고 싶은 것도 많아. 예. 예, 흔히 알고 말해 싶은 내가 호기심도 많고 궁금증도 많고 내가 박학다식해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또 오지랖도 넓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사람한테 다치는 내 마음도 커요. 나는 분명히 선의를 갖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은 내 뒤통수 치기 일쑤라 그래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누군가에게 뭔가 진짜 감동을 받지 않는 이상 머리 숙이기도 힘든 사람이고, 흔히 말해 내가 나의 재간과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기술로 먹고 살아라 하는 사람의 사주시거든요. 예.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쿠팡 택배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택배 하세요? 예, 전에는 이제 통역 쪽에서 크레인 그렇죠. 했었는데, 회사 망해가지고, 부산, 이제 부모님 부산에 살고, 부산에 와가, 이제 뭐, 이 나이대로 찾으려니까 일이, 그렇죠. 그, 다시 쉽지는 통영 가기 않으시죠. 싫고, 예, 그래서 택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택배를 하고는 계신데, 선생님, 왜난 이렇게 답답하다고 그러죠? 이게 요즘 들어 처음에는 이제 그거였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이제 택배라는 직업 특성상 이제 뭐 몸을 많이 쓰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좀 부딪히는 몸에서 부딪히가 오는 게좀 많지. 그러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선생님이 분명히 바쁘게 움직이기는 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금전적인 부분도 무시를 할순 없다 그래요. 금전적인 부분도 이상하게 내 승질에 차지도 않아요. 예, 맞아요. 내 욕심에 차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 이상하게 선생님이 이거를 내가 뒤로 물르고 다른 걸 해볼까? 이러한 마음이 크다고는 하지만 이상하게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요, 선생님. 올해, 내년, 이 고비만 좀잘 넘기시라 그래. 올해하고 내년이요. 네. 그래 놓고 나시면 충분히 선생님이 조금은 더 편해지실 일이 있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제 뭐 흔히 말해 내가 예전에 했던 그러한 쪽으로 가신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서 장급으로 가야지 내가 다시 사원격으로 가기에는 또 선생님 욕심에도 안 맞을 거라 그래요. 이사회 거기는 가기가 싫대. 가더라도. 그만큼 선생님이 이제는 명예도 따져야 되고, 흔히 말해 내가 이제는 나의 이 연배도, 나이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가리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따지고 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직의 수를 따진다 치면 올해보다는 내년 수전 들어가시면서 훨씬 더 크게 다가오니 그때 가서 선생님이 차라리 움직임을 가져보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실례지만 결혼 안 하셨어요. 근데 결혼에 대한 깊은 뜻은 없으시죠? 모르겠어요. 저도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혼을 애 욕심도 있고는 한데
그냥 외로움을 타는 건지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솔직하게 뭐 그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 그냥 외로움은 많은데 항상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은데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의상 그냥 결혼할래 뭐 이런 건 해봤어도 예, 그런 건 있어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가 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선생님한테 초석을 좀 깔았잖아요. 선생님은 누군가가 나를 억압하는 것도 싫고 뭐 하는 것도 싫고 그것도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왜다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흔히 말해 내가 가정을 꾸린다라는 그 타이틀보다는 그냥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고 친구처럼 벗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이 따라들면 참 좋겠다 그래요. 근데 그러한 운도 선생님의 앞자리가 바뀌는 해예요. 내 나이 50에서 51 들어가시면서 충분히 그러한 배필 아닌 배필감이 좀 따라드는 운 때는 있으세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사람을 지금 만나려고 하진 않으시는데. 만나려고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뭐 소개도 없고, 그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지쳤다고 해야 되나? 사람 만나는 거에, 여자 만나는 거에. 예, 그러고 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예, 어떻게 남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남이 그렇게 반갑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운때가 그렇게 따라드니 지금은 선생님이 굳이 막 사람 만나려고 애막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왜? 애쓰면 지쳐요. 그러니까 뭐 가진 것도 크게 없다 보니까 여자를 만약에 만난다 치도 요즘 여자분들이 다 그렇다니까 뭐 남자 만나는데 제가 나이가 있다고 여자도 나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되면 아무래도 좀뭐 돈이나 이런 걸 따질 게 뻔할 거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게 사실 뭐 크게 막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유일하게 본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 선생님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네, 외로움은 뭐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또 연배에 맞지 않게 스태미나도 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풀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애인은 옆에 두시는 게 제일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운이 따라드는 게 51가 제일 크니 아, 그때 돼. 네. 그때 가서는 선생님이 충분히 편하게 좀 만나실 분이 따라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 어머니가 살아 계세요? 안 계시죠? 네.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이 안에는 못 들어오세요. 근데 지금 계속 밖에서 참 웃겨요. 아줌마, 할머니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아줌마에서 할머니 넘어가는 단계에 자꾸만 그분이 선생님 곁에서 머물러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못하신 말이 좀 많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형제자매자가 원래는 셋은 있어야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라고 선생님을 자꾸만 옆에서 맴돌고 계신 거는 맞아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원래 다 이런 곳인데요, 뭐 여기가. 올해 초에 이제 돌아가셨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러니까 딱 그게 맞네. 아줌마에서 할머니 넘어가려는 그게 있죠.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이 있다면, 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제발 가셔서 어머니 극락세로 잘 올라가실 수 있게 진옥이 단옥이 맞이 좀 해주세요. 그게 뭐냐. 절에서 하는 천도제랑은 다른 의미예요. 무당이 직접 어머니의 혼백을 실어서 선생님한테 못한 말이 너무 많으신가 봐.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눈에 밟히시나 봐. 그래서 여느분도 극락세로 잘 인도환생 하시라고 선생님이 어디가 됐든 좀 가셔서 어머니를 잘좀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못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할머니들은 머리가 하얗게나 보여요. 근데 부모자나 특히나 이제 연배가 확 할머니도 아니고 확 그러신 분들은 이제 머리가 저 같은 경우는 희끗희끗해 검은 게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머니세요? 이렇게 여쭤본 게그 이유거든요. 어머니 연세가 80, 예, 80, 올해 80 하나시네. 80 하나 이제 돌아가셨네. 43년생이시니까. 모르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뭐 형수 꿈에 나타나서 옛날에 뭐 선글라스 끼고 옛날 어르신들 미니스커트 입고 그 그죠. 모습으로 이제 형수한테 나타나서 우고 그러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뭐 제가 많지. 뭐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자꾸 할 말도 많다 말씀하시는 거고, 또 사라진 김에 속썩였던 것만큼 이제라도 선생님한테 효도가 받고 싶으신가 봐. 마지막에 또 요양병원을 모셔가지고 그안 모셨어야 되는데. 거기 계시다 이제 마지막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그래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호상이세요. 뭐 그때 시절쯤에 워낙 뭐 치매가 온건 아닌데 뭐 약간 비슷하게 이래 선망처럼 예 느낌으로. 선망처럼 그래 오고 뭐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일을 해야 되고 뭐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아버님이 뭐 어머니 돌보기에는 좀 힘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 모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것도 못 봤지. 도착하니까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못하신 분이 많다 이 말씀을 하시나 봐요. 절에 모셔놨는데, 저 양산에, 천불사인가? 덕계, 양산 덕계 천불사 그쪽에 모셔놨는데. 가보면 쉽긴 한데, 잘안 되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웃기웃 거리시나 봐. 왜 아직까지 계시노? 아니 그저뭐 49제 막제 그 뭐라 하지? 예, 49제죠? 그 막제 막제를 뭐라 하지? 마지막에 보내드리는 저는 불교법은 잘 몰라요. 하여튼 그좀 전에 절에서 하는 거 참도제. 그아 하여튼 49제 막제도 그냥 뭐 굳이 해야 되나 싶어 갖고 뭐 사실 뭐 형편이 뭐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는 안 했거든요. 안 하고 그냥 제가 매주 그냥 49제 끝나기 전까지 매주 가갖고 그냥 제가 상 차려 갖고 절 드리고 뭐 오고 뭐 고래 했는데 왜 아직까지 못 가셨을까? 마지막 단추를 안 끼셨네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죠. 원래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가셔서 그 마지막 단추는 좀잘 여미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예. 나시면 충분히 선생님이 더 어쨌든 어머니도 선생님을 도와주자고 그렇게 따라 드시는 거니까. 뭐한테 따라와서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선생님. 또 이런 데 온다고 하니까 신기하셨나 보지. 야. 아무튼, 잠시만요.